오케이 히트 짜치 예 귀여운 짜치 오씨 짜치 한 10cm 되는 짜치입니다. 오 히트 짜치 짜치 안녕하십니까 이리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짜치 베스를 잡아서 통발 미끼로 한번 사용해 볼 텐데요, 과연 이 짜치 베스에 어떤 물고기들이 잡혀줄지 우리 지금부터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통발을 두 개 던질 겁니다. 두 개 우리 짜치를 잡아왔어요. 냉동실에다가 얼려놨습니다. 이렇게 손바닥보다 조금 작은 녀석들이요. 오늘 이게 통발 미끼입니다. 자, 하나, 두 개, 세 개? 하나는 세 개, 하나는 네 개 넣으면 되겠네요. 자, 여기. 자, 미끼 다 넣었습니다. 다 죽은 베스들입니다, 여러분. 통발 확인하러 왔습니다. 통발 뭔가 많이 들었을라나. 야, 물이 깊긴 하다. 여기가 기대된다. 첫 번째 베스 미끼를 사용한 통발. 올라옵니다. 자, 뭐야? 뭐가 없는 것 같은데? 일단 가져다 놓고 두 번째 통발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좀 나와야 될 텐데. 올라옵니다.
첫 번째 통발. 아, 뭐가 없어 보여. 없고. 두 번째 통발. 야, 뭐 한 마리 들었다. 야, 배스마다 뚝지가 들어갔는데요, 여러분들? 일단, 배스 다 빼고. 뚝지가 들어갔네. 뚝지가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 아니, 배스 먹으려고 뚝지가 들어왔어요. 참네. 그래도 사이즈가 꽤 큰 뚝지예요. 근데 좀 얇다. 배스랑 크기 한번 비교해 드릴게요. 우리 미끼로 쓴 배스인데 크기가 딱 똑같아. 이거 먹으려고 들어왔네. 아, 참네. 야, 배스 먹으려고 들어왔구나. 역시 토종 육식 물고기 아니랄까봐 외래등 채취하려고. 자, 우리 뚝지 친구 다시 보내드립니다.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반항이 심한 후. 자, 깊은 물로 돌아가라. 자, 조심히 가. 엄청 빨리 간다.